안녕하세요. 참 그랬어요. 오늘은 현재 읽어볼 건데요. 오늘 제목이 모세와 불타는 떨기나무예요. 읽어드릴게요. 어느덧 모세를 40살이 어른이 되었어요.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어느 날 우연히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는 것을 보았어요. 모세는 화가 나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이집트 왕 바로는 모세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멀리 도망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모세는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양떼들도 돌보며 살았어요. 어느덧 모세는 80살이 되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모세는 이집트에서 종으로 어지럽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고 걱정되다 몹시 슬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을 늘 생각했어요. 어느 날 모세가 자기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은 슬펐어요. 왜냐하면 멀리 있는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때문이었어요. 생각 때문이에요. 모세는 혼자서 말했어요. 나는 행복하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집트 왕을 위해 힘들게 고생을 해야 그 사람들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 수가 없었어요. 누구나 그들을 도울까. 오늘도 모세는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낮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지만 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요. 이집트에 돌아가거라. 내 백성들을 그곳에 데리고 나오너라. 하나님께서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재 들어갈 것이다. 모세는 겁이 났어요. 그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용기를 주기 위해 여러 가지 신기한 일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씩씩하게 잘 말하는 아론도 같이 가게 가라고 해주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갖고 이집트로 갔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정말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해요. 하나님의 모세가 말했어요. 말씀하시면 모세가 그대로 순종할 것 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을수록 수 있도록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기적을 믿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세와 불타는 떨기나무예요.
일기삼을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번엔 저 재밌는 스토리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럼.